Now tell me the truth. Don't make me wait too long. You have to prove that you didn't move on.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맨시티의 홈구장 이티하드 스타디움인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걸렸습니다. 공이 집행 실려서 골문 안쪽으로 날아가는 공이었는데요. 골키이 되겠습니다. 풀백입니다. 합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공 잡습니다.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뼈띠 약간 질기게 달라붙어서 공을 다시 빼냅니다. 패스 이어봤습니다. 와이아트레 잇 안미스테루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가수비진을 이제 믿어봐야겠습니다.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라임 스털링 태클을 합니다만 공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또띠 능전세로 좋습니다. 김 네, 슈팅 시도할 만한 위치인데요. 에로시 본인만 보이는 길이 있었습니다. 초정밀 슈팅으로 골문을 엽니다. 아, 첫 번째 슈팅이 짧아봤는데 이번에 된 볼이 저렇게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 2대1이 됩니다. 하프타임에 도입합니다. 경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전력차가 거의 없이 맞닥쳤던 전반전이었는데요. 아, 뭐 이래저래요. 뭐 기회라든지 볼점유리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습니다. 네. 뱅상 컴퍼니. 지루. 아, 공을 뺏겼지만 저 선수가 다시 뺏어내는군요. 공 뺏겼습니다. 다카리 사니아. 세스 파브레가스. 막힌 타이밍의 태클인데요. 네, 어느 쪽으로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공로가 있습니다. 내낼 수 있을지.
들어가 골키퍼. 팀워크가 정말 좋은데요. 경기장 여기저기 상대를 마음껏 유리합니다.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가르치는 토티. 토티. 제로.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오늘 두 골을 터뜨리면서 몸값을 끌어올립니다. 공전 쪽에서 이렇게 헤딩 잘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팀 공격에서 아주 큰 힘이거든요. 아예 뭐 대단한 헤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입니다. 중간 차단 지루. 좋은 찬스입니다.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다른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공 다시 돌려봤습니다. 에프레시. 마카리 사니. 네, 여유 있게 공 돌립니다. 아주 재밌게 축구하는데요. 컴파니. 자, 소유와 곡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멋진 패스. 한 박자 빠른 크로스. 중요한데 상대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대로 끌고 갑니다. 슈팅 기회. 시계는 아직도 8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에로시. 찬스인데요. 프란체스코 토티. 자, 쐐기 골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굳어집니다. 야, 정말 오늘 플레이 봐서는요, 이런 압도적인 승리 어쩌면 당연합니다. 네. 수비가 방어벽을 잘 구축하긴 했는데 공격수 쐐기 때리면 어쩔 수 없죠. 대단합니다.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